자, 그럼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Subject라고 하는 내가 만든 컴포넌트에 OnChangePa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글 목록을 클릭했을 때 App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state의 모드를 read로 바꾸고, 예, 지금 이미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적당한 컨텐츠가 우리가 클릭한 것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본문에 나오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TOC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에 OnChangePage 과 똑같은 이름의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벤트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 이런 코드를 통해서 이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정리 좀 할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 이벤트가 잘 동작했을 때 경고창이 뜨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onChangePage라고 하는 저 props를 TOC 안에서 받아야죠. 자, TOC를 제가 열었고요. 밑으로 화면 분할 좀 할게요. 자, 제가 TOC를 밑에다가 이렇게 뒀는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키울까? 여기에서 이 TOC 안에서 이 각각의 목록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 중에서 링크는 A 태그는 얘니까 저는 여기서 줄 바꿈을 좀 해줄게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줄 바꿈. 그래서 on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펑션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뭐 페이지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이 객체의 prevent default 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서 다른 페이지로 가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this의 props의 onChangePage라고 하는 저 props를 실행하면 이 props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함수잖아요. 저 함수가 실행되면서 경고창이 떠야지 되겠죠. 해볼까요? 클릭 경고창이 잘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에서는 이 app 컴포넌트의 state 중에 모드의 값을 read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this의 setState 모드를 뭘로 바꾼다? read로 바꾼다. 자, 그럼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 웹을 클릭했을 때 모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 있는 요 목록을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read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내가 선택한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야겠죠. 자, 그것은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천천히 느긋하게 살펴봅시다.